미군이 이제 철수합니다. 미소 양군이 철수해요. 특히 미군이 철수해요. 그래서 미군이 뭐라고 하냐? 애치슨 선언을 해요. 애치슨이란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자기들 방위선에 제외해버려요. 이게 실수였는지 일부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선전포고 없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반민들은 피난 못 갔어요. 피난 가려고 나중에 보니까 쳐들어온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어떻게 돼? 한강 철도를 어떻게 돼? 폭발시켜버렸죠. 응. 한강 다리가 폭발되니까 아예 이제 가지도 못하는 거야. 서울에서 그때 인구가 135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피난이 40만 명만 가요. 그러면 어떻게 95만 명 못 간 거야.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싫어하는 애들 죽이고 그다음 필요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납북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낙동강까지 쭉 내려옵니다. 낙동강까지. 그다음 미국에서 또 도와주러 오고 해가지고 낙동강 정선 우리가 방어하면서 전쟁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탈환해요. 인천상륙작전 한 다음 이제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도선 2부로 진격하죠.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또 죽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의 비극이 뭐냐? 군인보다 민간이 더 많이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민간이 더 많이 죽었어. 그리고 산업시설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북한은 70%가, 남한은요, 40%가 산업시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사망자가 3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야. 폭탄 썼던 건 거의 2차 세계대전만큼 썼대요, 폭탄을. 그 한반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아작나지, 진짜 완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돼버립니다.